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좋아하지 않고 예뻐하지 않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상대에게 돈을 쓰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껏 돈을 쓰고 욕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데가 어딨냐 싶지만 욕먹는 이유는 다 잊기 마련이기에 이런 분들을 가리켜 돈 쓸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야 맞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껏 그 피 같은 돈 쓰고 마음 주고 고맙다는 말 대신 욕을 먹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돈 쓰고 괜히 말 듣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영상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껏 돈 쓰고 욕먹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지나치게 생색을 낸다. 그저 어쩌다 밥이나 술 한번 샀을 뿐인데 마치 매번 자기가 사왔던 것처럼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아유, 가만히나 있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들을 텐데 그렇게 생색을 내니 욕을 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색이란 다른 사람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거나 자랑할 수 있는 체면을 뜻한다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색내는 모습은 가볍게 보이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나 속 보이는 소리를 할 수 있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생색내기를 좋아해서 친구들 사이에 생색 대마왕이라고 별명이 붙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행동을 눈여겨보고 있노라면 인정욕구나 보상심리,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자기 내면에 간직하지 못하고 꼭 입 밖으로 꺼내서 친구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는 듯 싶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친구들의 구립이나 모임으로부터 내몰릴까 두려워 자신도 그 모임을 위해 돈 쓰면서까지 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증이나 확인을 받고 싶은 그 불안한 마음이 작동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 딴에는 피 같은 돈을 썼으니 합당한 대우를 해달라, 응? 그런 심리도 있고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굳이 티내지 않아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의 기억 속에서 자기가 돈 썼던 일이 잊혀질까 두려워 얘기하고 또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생색을 정말 잘 내는 사람은 같은 돈을 쓰고도 상대방이 고마워하는 마음이 절로 들게 하는 사람인데 그 방법을 모르니 이 하수들은 돈 쓴 것을 계속 입에 올리고 삽니다. 가여운 사람들이에요. 앞으로는 그 생색내는 사람을 보면 눈꼴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아이고 애정결핍이구나, 인정받고 싶어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그 마음 귀엽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껏 돈 쓰고 욕먹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돈으로 사람을 지배하려 한다. 다른 목적을 위해서 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관계로 만났는데 처음부터 호탕하게 그리고 거나하게 밥도 사고 술도 사고 선물도 줍니다. 돈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나중을 위해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호의를 베푸는 것이고 상대편은 얻어먹었으니 마음의 빚을 진 것처럼 여기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탁을 하게 되면 그 청을 거절하기가 어렵죠. 사업관계에서는 뭐 이런 게 꼭 욕먹을 일은 아닙니다. 너무 크게 받아먹으면 뇌물이 되고 자주 받아먹으면 거지근성이 생기긴 하지만 뭐 사업관계니까 뭐 그렇다 칠 수 있어요. 되레 사람과 친해지고 또 사람 마음을 사는 방법 중에 또 사람의 마음을 사는 사교술의 하나로 널리 쓰이는 것이 돈 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밥 사고 술 사는 것이야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래서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는 거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관계에서 다른 목적을 갖고 돈을 쓰게 되면 욕먹고 관계까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는 물론 자식에게까지 돈을 빌미로 인생을 좌지우지하려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좀 쥐어줬다고 자기 뜻대로 할 것을 강요하거나 잔소리와 참견이 많아집니다. 뭐 한 푼이라도 아쉬운 쪽에서야 처음엔 이런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게 아니냐 여기면서 눈치도 보고 잘 보이려고 애도 쓰고 하지만 이런 상황이 돈 준 쪽에 당연한 권리처럼 되고 선을 지나치게 넘나들게 되면 고마움은 사라지고 치사함과 굴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자식 이게 뭐 돈 좀 있다고 사람 알기를 뭘로 하는 거야 대체 이게.
이렇게 돈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들고 좌지우지 마음대로 하려 들면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곁에서 떠나보내게 하는 비열한 행동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도움은 도움대로 주고 자기는 이용만 당했다고 얘기를 하죠. 자기가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치사함과 굴욕감을 준 것은 생각지도 않고 말입니다. 기껏 돈 쓰고 욕먹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마지막,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린다. 생일이니까 한턱 톡톡히 내겠다고 큰 소리를 쳐놓고서는 분식집에 데려간다면 사람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아이, 뭐 분식집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쫄면, 떡볶이, 만두, 김밥, 라면 등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특별한 무언가를 먹을 수 있겠다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니 주둥이가 튀어나오고 입에 착착 달라붙던 그 음식 맛도 떨떠름해지고 쫌생이 같은 자식이라는 말이 입에서 맴돕니다. 혹시 여러분들 7080 가수들의 노래와 근황을 살펴서 볼 수 있는 백투더뮤직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나요? 소찬휘하고 신유가 진행자로 나오는데 하루는 그날의 주인공인 선배 가수를 만나러 그의 작업실을 찾아갔습니다. 작업실에서 노래 만들던 지난날의 얘기 뭐를 다 끝내고 그날의 주인공께서 여기까지 찾아와 고맙다며 자신이 자주 가서 먹는 음식을 사주겠다고 소찬휘와 신유를 데리고 갔는데 글쎄 그 작업실이 있는 같은 빌딩의 지하상가에 있는 슈퍼 한쪽에 놓인 테이블에 앉아 라면을 시켜주더라고요. 진짜로 말입니다. 방송 중에. 그때 스치듯 보이는 소찬이와 신유의 표정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시청자인 저부터도 입에서 야 아무리 후배 가서 찾아왔는데 라면을 사주냐 이 찌질아 이씨 이런 말이 그냥 튀어나오더라고요.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을 봤을 때 너는 센스도 없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한턱 내야 할 때 보답을 할 때는 상대방의 기대치를 살짝 넘겨서 하는 것이 돈을 가치 있게 쓰는 센스이기도 합니다. 이 나이 되어보니 이제 돈을 쓰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 돈 쓰고 욕먹지 말자고 되뇌이고 또 되뇌였습니다. 저도 곧 우리 아들에게 큰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겼거든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돈 잘 쓰는 센스를 갖추어 기껏 돈 쓰고 욕먹는 일이 없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